장철민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의료원 설립 특위가 대전역 내거리에서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, 범시민 홍보 캠페인을 열었습니다. 이날 캠페인은 황인호 동구청장과 대전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, 공공의료노조 대전지부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장철민 의원은 정부의 대전의료원 예타 통과를 통해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대전 시민의 염원인 의료원 설립 확정을 위한 결론을 반드시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한편 대전 의료원 설립 여부를 결정할 기획재정부 종합평가는 오는 20일 전후에 치러질 예정입니다. 우리 대전 의료원 설립이 당장 다음 주 아마도 11월 20일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요. 이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에서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끝까지 우리 시민들과 우리 모든 대전의료원 건립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우리 시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이 캠페인을 나왔습니다. 지금 워낙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큰 시대적 과제가 눈앞에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대전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전국의 모든 이 국민들께서 이 공공의료 분야 확충을 기대하시고 또 우리 정부가 어떤 그 계획을 세우는지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힘을 모아주시는 게 우리 대전 시민들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.